서기 2099년 세상이 빙산으로 변했습니다. 다 얼었어. 여러분들 지구를 구합시다. 수박을 구합시다. 종이 비행기의 흔적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야! 먼저 수박을 쓱싹쓱싹. 수박 안을 비워봅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액체 질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수박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가자. 뚜껑 열고. 오, 넘친다, 넘친다. 오, 여기 보면은 씨라든지 덩어리들이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잠시만,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빵! 오, 우와! 안에 완전 하얗게 됐어요. 우와, 여기 완전 딱딱해. 자,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는 괜찮겠지? 맛있어.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여기, 여기. 액체질소 수박. 와, 이거 대박. 이거 그냥 돌덩인데? 자, 여기 조금. 약간 수박 얼려 먹는 느낌. 아이스크림 같아요. 수박 아이스크림이네. 근데 이거 약간 무섭다. 이게 액체질소를 썼기 때문에 먹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삐. 액체질소 공개! 와. 자, 여기에 이제 수박을 넣어 볼게요. 오호호! 완전 돌덩이 됐어. 이거 약간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이제 눈이 쌓인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오. 밑에는 부드러운 수박인데 위에는 진짜 딱딱해요. 아! 이야! 수박이 한순간에 언더 한들 터지진 않네. 다행이다. 근데 액체 질소가 금방금방 사라져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쭈쭈쭈쭈쭈 벌써 거의 바닥 나고 있어. 이게 더 신기한데? 우와, 깨졌어. 수박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냥 깨졌어. 너무 힘이 셌나 봐. 완전 이거 암석인데요? 우와, 이거 완전 다이아몬드 같아. 소리가 돌멩이 소리가 아니고 쇠 소리예요. 간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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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액체 질소로 수박을 남극에 보내고 왔는데요. 남극은 어땠니? 추웠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호박도 한번 남극 체험 해볼까요? 이제 여름인데 수박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수박 재배하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좋아요.